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멍 걸음멍 생활의 일본어 시간입니다. 나리 씨. 네. 제주 여행은 많이 다녀보셨어요? 네. 쉬는 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편이에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네. 다음에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연산부터 함께 보시죠. 도저! 우돈이 있다 곳도 와 아리마스까? 이에, 마다 아리마센. 우돈의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우미가 도때모 키레이데스. 소나데스까?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와, 이이ですね.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도니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우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도니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우도는 발음 나는 대로 우도라고 하면 됩니다. 우도에 라고 할 때는 조사 니를 붙여서 우도니 라고 말합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까? 는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요.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는 동사 과거형 뒤에 곳도와 아리마스까? 를 붙이면 됩니다. 동사 가다는 이쿠였죠. 과거형은 있다 입니다. 여기에 곳도와 아리마스까? 를 연결해서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라고 하면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도니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우도니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나리씨. 네. 우도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저 우도 정말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우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우도니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네, 좋아요. 한 번 더. 우도니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우도니 있다 곳도와 아리마스까?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우도에 추천할 만한 곳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이 문장의 핵심 표현은 오스스메입니다. 오스스메는 추천하다 라는 동사 수스메루의 명사형인데요. 추천 혹은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도노 오스스메 라고 하면 우도에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겠죠.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난데스까? 라고 하면 되는데요. 우도에 추천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려면 조사, 와를 넣어서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도에 추천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나리 씨는 제주노 오스스메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디저트를 좋아해서 오메기 떡을 추천해요. 아, 오스스메와 오메기 모치ですね. 하이. 네, 그럼 우도에 추천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네, 좋아요. 한번 더.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네, 완벽합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우미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바다가 아주 예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미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바다는 우미인데요. 바다가 라고 말할 때는 조사가를 더해서 우미가 라고 합니다.
예쁩니다는 기레데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예쁩니다라고 할 때는 아주, 매우라는 뜻의 도테모를 앞에 붙여서 도테모 기레데스라고 말하면 됩니다. 문장을 이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아주 예쁩니다. 우미가 도테모 기레데스. 우미가 도테모 기레데스. 나리 씨는 바다와 산이면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저는 바다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주는 바다가 예뻐서 그런 것 같죠? 네. 그럼 바다가 아주 예쁩니다 라고 한번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네. 우미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네, 좋아요. 한번 더. 우미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우미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네, 좋았어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다이빙도 뭐 되기마스요.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이빙도 뭐 되기마스요. 다이빙은 다이빙이라는 뜻이겠죠. 다이빙도 라고 할 때는 모모도 라는 조사 모를 뒤에 붙여서 다이빙도 뭐 라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데키루 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는 できます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できますよ 라고 마지막에 요가 추가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상대방에게 정보를 알려줄 때는 문장 끝에 요를 붙여서 말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문장을 이어보겠습니다.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나리 씨. 네. 다이빙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오, 멋지네요. 그럼 한번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 볼까요? 네.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네, 좋아요. 한번 더.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도니 있다 곳도 와 아리마스까? 이에, 마다 아리마센. 우도노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우미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소우난데스까?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와, 이이ですね. 마지막으로 오늘의 플러스 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사계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봄은 하루입니다. 여름은 나츠, 가을은 아키, 겨울은 후유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봄 하면 뭘까요? 저는 나노하나, 바로 유채꽃을 떠올리는데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하루노 오스스메와 나노하나 데스. 봄에 추천할 만한 것은 유채꽃입니다. 다른 계절도 해볼까요? 여름은 바다다 라고 하면 나츠노 오스스메와 우미 데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가을은 억새다 하면 아키노 오스스메와 수스키 데스. 겨울은 감귤일까요? 후유노 오스스메와 미칸데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주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선생님!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저도 오스스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요나라! 걸멍걸멍 생활의 일본어. 오늘은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추천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바다가 아주 예쁩니다. 우미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다이빙도 できますよ. 이런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를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